그 대신 단 문서답을 한 게 어디다 뭐 펀드나 투자하고 뭐 주식이나 하고 그런 짓은 하지 마십시오. 본인들의 인생에는 쭉 관을 없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요번 시간에는 2021년도 상반기 토끼띠 운세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불러! 아, 바로요? 그럼 불러, 얼른. 바로 가겠습니다. 네, 바로 불러. 자, 34살 정묘생 갈게요. 자, 34살 정묘생 같은 경우에는 올 해운년 수전에는 그래도 조금 많이 힘들었습니다. 사람으로도 힘들었고, 이리 치고 저리 치는 형국이었고, 몸수도 그래도 별로 안 좋았다만은, 내년에 신축년 해운년 자체에서는 그래도 내가 작년에 옛날의 것을 버리고 새로운 것을 시작하라는 형국이고, 뭔가를 다시 이루어서 내가 그 전에 있던 걸 내버리고 미련도 버리고 다 다시 세워서 올리라는 자체가 있기 때문에 분명한 것은 내년에 좋은 소식도 있고 문서도 있을 겁니다. 네. 그러나 참 다 너무 좋다 좋다 해갖고 너무 날뛰다 보면 넘어지는 수가 있다 간혹 가다 잘 나갈수록 내가 차근차근 하나씩 하나씩 내가 앞을 밟아가야지 예, 그게 맞지 그러 않으면은 많이 힘드니까 본인들이 알아서 정리를 하시고 너무 잘 나간다 싶으면 한 발 뒤로 물러서서 내가 뒤도도 한 번씩 돌아보는 영국도 돼야 할 것이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그래도 괜찮을 겁니다 네 다음 나이는요 46살이에요 46살 같은 경우에는 올, 그, 경자년 해운년 자체에서는 조금 인간에 많이 파장이 지고 몸수로도 많이 아프고, 네. 금전이 모아지지 않고 다 새는 영국이었다 그러신다 그래요. 그러나 내년 2021년 신축년 해운년 수전에는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지만, 문서가 들어오는 영국이고, 3, 4월 달에 분명히 문서가 들어오면 그 문서를 놓치면 후회하는 영국이 되니, 딱 잡아라 그러신다 그래 자 올해 자체에서도 문서가 들어왔다마는 문서가 들어와서 잡은 사람도 있겠지만 흘러버린 사람이 대부분이었다 그러신다 그래 그 다음에 상반기에도 못 잡았다면 하반기 자체에서 90월달에 또 들어오는 자체가 있어요 그러나 그 또한에도 못 잡으면 X인들이고 자 어쩔 수 없는 X인들은 어쩔 수 없고 이따 내 것이 아니더라도 남의 것을 갖다라도 잡아놓으면 분명히 당장은 아니어도 나중에라도 분명히 돈은 될 것이니 걱정하지 마라 그래. 문서를 꼭 잡아라 그러신다 그럽니다. 네. 그 대신 단 문서 잡으란 게 어디다 뭐 펀드나 투자하고 뭐 주식이나 하고 그런 짓들은 하지 마십시오. 본인들의 인생에는 쭉 관을 없습니다. 네 선생님 마지막으로 네. 58세 개묘생입니다. 자 58세 김유성 같은 경우는 2년 전에 지금 2019년부터 성균이 들어와서 자 이리저리 굴러는 가고 있다마는 분명한 것은 작년 재작년에 성균에서 해서 많이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인간에서도 받아들였고 분명한 것은 금전으로도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어 코로나도 이렇게 있지만은 분명히 이 사람들은 사람에서 분명히 인간의 탈이 나서 조금 많이 힘이 들었을 것이다 그러신다 그래 네. 그러나 21년 신축년 해운년 수전에서는 분명히 9수도 들 겁니다 분명히 네. 9수가 들고 인간의 파장이 들고 관제가 끼는 형국이니 조금은 조심해야겠다 그 전에 30대나 40대는 분명히 좋다 좋다 했는데 왜 우리는 안 좋을까요? 라고 하는데 분명히 9수가 끼는 자체가 있고 예, 마지막 9수에서 조금 되게 치고 나가는 것이 있고 또 관제가 비치는 형국이니 분짜로 조심해야 돼. 돈으로 그래 관제가 비치면 돈으로 인간으로 다 나가는 자체가 있으니 사람으로 인해서 관제를 끼니 너무 좋다고 해서 죽자고 막 같이 올려다니지 마라 그러신다 그래. 냉정을 찾고 다 어쨌든 내 소신껏 가거라 그러신다 그래. 그러지 않으면 본인들 당사자들이 힘들지 그 옆에 사람들은 다 불을 노리는 자체가 있으니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사람들 좋다고 벌써 하지 말고 냉정하게 내 자신을 믿고 가거라 그러신다 그럽니다. 네. 좋은 부분도 있고 안 좋은 부분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 전반적으로 이제 토끼띠 분들, 예. 또 모르는 부분들 많으시고 궁금한 부분들 있을 거예요. 예. 여기 문자보사 선생님께 문의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예, 토끼띠 운세였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